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오늘도 이 국채금리 변동성과 이 전쟁 이슈 여파 속에서 주도주가 부재한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급락에 대한 여파가 신용 물량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좀 바닥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게 이제는 미국의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와 좀 커플링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거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이 시장을 방어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 있는 건데요. 정말로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모셔볼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 이 뉴스에서 신용 물량 이야기, 뭐 B2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이제는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이 신용 네. 반대 매도에 대해서 2006년부터 체크를 했다라고 하죠. 2006년부터 체크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가장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1위, 2위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3일에 걸쳐서 1조가 넘는 자금이 반대 매매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시장 자체는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보지만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발목 정도의 수준까지는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매매하고 계신 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버텨볼 만한 구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지수는 추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에 맞춰서 좀 현명하게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싶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가까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좀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도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되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접수를 받는 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해드리겠고요.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전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79번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셔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진 고민들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접수를 받는 동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조금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나 좀 빠졌는데 앞으로 전망도 함께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는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환율과 뭐 유가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모두 다 우리 시장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환율과 유가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으로 따져보자면 저항대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낙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지만 거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죠. 오늘은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준 모습인데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 네. 이 리스크는 이제 시장 자체에다가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주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유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선 자금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금을 투입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뭐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굉장히 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온전한 반등 트리거를 찾아보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 불확실성 제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쪽에 대한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지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환율, 유가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 환율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뭐 포기하거나 내가 여기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망했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다음 달에도 내년 3월 달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대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손실이 좀 났다라고 하더라도 전략을 잘 세워서 단계별로 밟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손실도 복구하실 수 있고요. 결국엔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식의 그런 좀 너무 공격적이거나 무책임한 매매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도 좀 공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려운 장을 좀 겪어봐야지 또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하락장도 있고 횡보장도 있는데 이런 사이클 자체를 두세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셔야지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계좌 복구도 노력할 수 있으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종목에 대한 변경 이렇게 좀 대응해 보시면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좀 대외적인 변수를 눈여겨보면서 조금 더 포기하지 말고 전략적인 계획을 잡아보자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 이번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전략 짜보시면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02-3772-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상담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문자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차례대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지금 전화가 와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이요. 매수타랑 비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11,200원에 20%입니다. 11,200원에 20% 비중 담으셨다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지금 이제 자동차 업황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안 좋게 연결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성우 하이텍이란 기업, 자동차 부품, 대표적인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가 워낙 좋았어요. 2분기 때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3분기 때는 2분기 때보다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2분기 때 최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피크아웃의 우려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든지 기아같이 전방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지수,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은 지금 상대적으로 견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2분기 때 실적이 피크를 찍고서 2분기 때보다는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3분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3분기 때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면서 주가 자체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서 너무 무리해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나 기아차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성화이텍 같은 밑에 있는 벤더 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매수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비중 같은 경우도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또 잘 내기 위해서는 20% 정도는 매수해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5%, 3%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20%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11,200원대인데 이게 조금 이제 가격대가 있죠. 현재가 대비해서 한 40% 정도 반등이 나와야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는데 일단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2,300을 이탈하고 2,200까지 빠져서 더 빠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저점 구간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나오거나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20%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제가 10,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0,000원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10,000원까지 오더라도 수익 전환이 되지 않는데요. 그 10,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저는 이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업종을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를 뽑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급하게 매도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성화이텍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7,400원대입니다. 7,4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보유 물량 전량은 아니더라도 그때가 되면 절반 정도는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를 고려해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이텍은 전체적으로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더 갔을 거라고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하이텍 고민 상담 주셨고요. 9,180원에 11% 담으셨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대성하이텍 전쟁 관련주로 상당히 좀 올라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7,72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대성하이텍. 굉장히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죠. 원래는 이게 방산주로 많이 엮임이 좀 덜했었던 기업입니다. 뭐 빅텍이라든지 스펙코 같은 기업들이 퍼스텍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방산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 대한 관련이 있다. 대성하이텍이 이스라엘 업체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다. 뭐 퀄 테스트를 마쳤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돌면서 이제 방산주로 엮여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군이 이제 지상전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 정도는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일단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차트 볼 수 있으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틀 동안 큰 음봉이 두 번 떨어졌는데 음봉이 두 번 떨어지는 과정에서 하단부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좌측에 양봉이 나올 때는 대량 거래가 나왔었는데 지금 조정을 받는 이틀 동안은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성이 강한 기업들에 많이 나오는 주가 흐름인데 주포의 이탈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비중이 14%라고 11%. 11%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적합한 비중이다. 테마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10% 정도면 적합한 비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도 이제 9,100원대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과 1,4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 15% 정도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성 하이텍을 매매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이거를 삼성전자처럼 생각하면서 매수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보면서 내가 매매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이 큰 테마주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신다면 저는 한번 보유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다만 빠지면 무조건 대응은 하셔야 돼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장중에라도 7,2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그때는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셔서 현금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7,2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를 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만 원으로 잡아드리면 수익 구간까지 들어오게 될 텐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종합주가지수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물론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뭐 빅스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했죠. 공포지수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도 너무 심하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성 하이텍이라든지 지금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간 매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이 성장성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장중에 거래대금을 통한 변동성을 보고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락할 때도 어느 정도는 내가 감수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7,200원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 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 하이텍 일단은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7,200원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그리고 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까지 해주셨으니까요. 대응 맞춰서 잘 전략 세워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상담 주신 종목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제 주변에도 이 종목으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제가 주식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셨는데 어떤 섹터일지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2차 전지. 맞아요. 2차 전지. 지금 LNF로 종목 상담 주셨거든요. 197,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20% 담으셨대요. 197,100원이요? 네, 7,100원에 20%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2차 전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대응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돌아서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종목이나 업종군들로 보면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놓일 텐데 주가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좀 어렵죠.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뭐 이제 대규모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계약이 돼서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반등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추진한다라는 내용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LNF 같은 경우는
낙폭이 과하다, 그러니까 과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낙폭이 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라고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LNF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35만 원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한 번 정도는 아니고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저도 이제 주위의 지인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매수가가 2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19만 7천 원대라서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이제 실적 발표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잘 나왔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쪽에서 좀 안 좋은 실적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실적 부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반도체 업종이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돌아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늦었죠. 이제서야 좀 돌아서고 있죠. 근데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더 선행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선행해서 지난주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4분기로 가면서 이제 실적이 저점대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 9월 초에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가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나서도 벌써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도를 쭉 살펴보니까 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부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지전이, 그 지상전이 진행이 되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에 들어온 자금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너무 안 좋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는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문의를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9월 초에 매수, 9월 중순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매도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을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계셨거나 장기간 보유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매도할 수 있는 쉽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싸움이 되겠지만 일단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17만 5천 원까지는 좀 올려놔야 됩니다. 이제 17만 5천 원대까지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추세를 돌리면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2차 전지가 반드시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상담 문의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목표가는 17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가는 목표가를 잡아드린 부분이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13만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손절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시장에 대해서 살짝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3거래일째 반대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대매매가 나왔다라는 것은 종목들에 들어가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이 희석됐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반대매매가 많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불안한 게 한 번 정도는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은 분들은 사실 관계없어요. 지금 만약에 현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 3대 3대 4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는 의견을 드릴 텐데 지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없는 분들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수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근데 그 지수가 밀릴 때에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내가 좀 버텨볼 만한 체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저점 밴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LNF 같은 경우도 20%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버텨볼 만하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LNF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 자체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4분기도 잘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도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되는데 뭐 LNF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성장성이 분명한 기업이고 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내용이 추진이 아니라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이기보다는 지금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차전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전지 오를 거야 하셨던 분들도 최근엔 2차전지 빠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일단 지수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의 염원처럼 좀 2차 전지 빠르게 좀 주가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드는데요. LNF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3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전화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방송 중에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바로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면 되겠고요. 전화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문자 주셨는데요.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전문가님 17만 8천 원 매수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15% 담으셨다라고 비중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현대 오토 에버 17만 8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 오토 에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다행이다.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난주부터 반대 매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에 좋은 내용이 없죠. 반도체가 좀 돌아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다수의 종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딱히 이 현대 오토 에버라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만한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오토 에버라는 기업이 하락한 이유는 종합주가지수의 약세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고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라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발바닥은 아니어도 발목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목에서 발바닥까지 밀릴 때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장은 종목들은 너무 섣불리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래 성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일단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전 세계적으로 작년 2022년도에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탑3 안에 들어갔습니다. 탑3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련된 이제 글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 글을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쪽에 여러 가지 순방이라든지 관련되면서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네옴시티 쪽은 이제 건설 쪽이나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IT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중동 쪽에 대한 진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현대 오토론도 이제 같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IT 쪽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관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저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2분기 때 가장 좋은 실적을 냈었던 것이 자동차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홀딩의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5천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5천 원대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17만 원대로 잡아드릴게요. 17만 원대로 잡아드릴 텐데 제 생각에는 17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이 기업의 거래 대금이 얼마나 붙느냐.
17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희석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현대오토에버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오늘 계속해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낙폭이 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한 번 더 밀릴 수 있지만 저점 라인 때다. 그죠?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매매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신용을 쓰거나 미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내 온전한 자금만 가지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매도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좀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짚어봤고요. 마지막 문자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진짜 자동차 부품의 날인가 봐요.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인탑스,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 같습니다. 27,500원에 30% 담았다라고 주셨거든요. 비중이 꽤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속상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비중이 30%? 네, 30% 담으셨대요. 아, 이 비중이 좀... 네, 좀 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부분도 있는데 30% 매수. 그렇죠, 시장 자체가 좋을 때에는 30%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30%를 들고 있는 것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27,500원이면 가격 자체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하락폭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이었을 텐데 일단은 최근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20일날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속상하실 수가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학창시절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많이 배우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좀 더 상승하는 성격이 있고요. 하락할 때는 좀 더 하락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9월 말, 10월 초에서 한번 큰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7%대의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상 종목 자체가 완전히 저점을 잡으려면 7% 하락으로 잡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통을 느낄 만큼의 하락이 나와야지 주가 자체가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한 번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면서 해외 시장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선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제 시초가가 많이 밀리면은 시초가가 만약에 밀려서 출발을 하게 되면 내일은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밀려서 출발했는데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일 종가상으로 저는 절반 정도는 줄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반 정도 줄여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든 종가든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나와야 돼요.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인탑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보유하실 수도 있으면 이 기업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기업이라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하시면 괜찮은데 우리가 저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술적으로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일 종가에는 절반 정도를 좀 잘라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온다면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27,500원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네, 양봉이 내일 나올지가 참 중요하겠네요. 인탑스 내일 시초가가 밀렸을 때 양봉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종가에서 좀 비중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좀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될 종목들 리뷰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종목 상담을 주셨는데 아쉽게도 상담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에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를 스캔하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공략했던 종목들로 상당히 또 수익률을 많이 안겨주셨거든요. 특히나 히든 종목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었는지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잘해보기 위해서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이라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종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기업이 있어요. 뭐 종목명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17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기업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은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저점을 깼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반대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거나 반등을 할 때 상대적으로 강하게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렸듯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식 투자에 투입하고 있는 자금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해본다면 이런 기업들을 한두 개라도 좀 매매를 해서 전체 포트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히든 종목을 하나 드렸고 화요일에도 히든 종목을 하나 드렸었는데 방금 앞전에 7% 올라갔었던 기업은 화요일 날 드렸었던 기업이고 그리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기업 같은 경우는 5%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코스피나 코스닥과 비교해 봤을 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반등력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종목을 세 종목 정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뒤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드린 기업도 있지만 그 전에 소개드린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28% 올라왔죠. 10월 10일 날 2월 28% 올라온 기업을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 그리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19%, 오늘도 좀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신신제약도 좀 올라왔고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13%.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12%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기업들이 제가 이제 10월 10일 이후에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지금 시장 상황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제가 세 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소개드리고 나서 48%,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시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에다가 내가 전량 투자해가지고 내가 손실 난 것을 한 번에 복구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내가 현금도 확보를 하고요. 내가 현금도 확보를 하고 그 현금을 통해서 현재 고생하고 있는 계좌를 돌려내는 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확보도 필요하고 그 현금 확보를 통해서 현재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종목을 어느 정도 전량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식 다 매도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안 돼요. 지금 이제 전부 다 매도하시기에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매도 타이밍을 좀 놓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매도하시면 안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적자 회사라든지 기업 자체의 그런 시세 자체가 많이 부러져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업황이 악화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줄여내서 좀 탄력적인 종목군들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화요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에요. 뭐 엄청나게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 올라왔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든 종목 7.2%, 뭐 여기 보시면 5.2% 올라갔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수 자체가 정상화가 되면 10% 이상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 한두 종목씩 수익을 내면서 내가 손실나고 있는 손실분들도 조금씩 상계 처리를 해나간다면 포트에 현금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현금을 한 번에 30%, 50% 마련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9월 달부터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9월 초부터 우리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9월 초부터 이제 시장이 좀 괜찮습니다 하다가 9월 중순 때 제가 이제 시장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거의 다이렉트로 빠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도 이제 여기가 저점 라인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현금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 싸게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매도가 안 돼서 현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반등할 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은요. 자금의 흐름이에요. 자금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여러분 하락한다는 거는요.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락을 합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호가창이 얇아지니까 그냥 매도만 하면 하락을 해요. 근데 상승을 할 때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려 내려올 때는 적은 금액으로도 쭉쭉쭉 밀려 내려오는데 반등을 시킬 때에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릴 때는 이 종목이고 저 종목이고 다 빠지는데 반등을 할 때에는 특정 업종이나 특정 테마가 먼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다수의 업종이나 다수의 테마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종목군들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 변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던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종목들을 상당히 잘 잡아내셨습니다. 드림 CIS로 무려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셨고요. 158% 놀라운 수익률 기록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올 바이오파마 48%, 그리고 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공략하셨던 종목들 다 수익률 굉장하게 또 안겨주셨거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종목명과 또 가격 전략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재규 전문가님의 공략할 수 있는 종목과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하고 궁금해하시는 타임특가 종목을 드디어 짚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첫 번째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업황은 돌아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그렇게 강하게 튀어가진 못하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어떤지, SK하이닉스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 반도체, 저놈의 반도체가 그래도 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PSK홀딩스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 데이터를 찾아보면 7월 달에 디스플레이가 돌아섰고요. 8월 달에 반도체가 돌아섰어요. 근데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후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후공정 쪽, 우리가 이제 HBM 쪽과 관련이 되면서 후공정 쪽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수라인 하단부에 놓여 있긴 하지만 지수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PSK 홀딩스를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 부품 전문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HBM 이전에는 시장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니? 이게 여러분 DRAM이라는 것을 쌓아놓은 게 우리가 HB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DRAM 같은 경우도 DDR4라든지 DDR5라고 해서 우리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 5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DDR5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아비코전자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DDR4에서 DDR5로 넘어오면서 규격이 바뀌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바뀌게 되는데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DDR4에서 사용이 되지 않았었던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5에는 많이 탑재가 된다라는 거죠. 저항기도 있고요. 수동 소자라고 해서 저항기도 있고 인덕터도 있는데 이게 4에 들어갈 때보다 5에 들어갈 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DR5에 대한 생산 확대 소식이 들리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게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거래 대금은 좀 적습니다. 그래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간단하게 하고 히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휴대폰 만들 때 폴더블 폰에 관련되어 있는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외장 힌지를 만들고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를 만드는데 내장 힌지 쪽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는 외장 힌지까지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 게다가 이제 2차전지 부품 사업까지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모습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좀 길게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준비한 기업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토비스와 그리고 테크윙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업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HBM 관련해서 단독 공급을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주력 사업이 국내 1위 기업이었다라는 거죠. 국내 1위 기업에 지금 HBM까지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히든 종목이 5.2% 그리고 화요일 히든 종목이 7.2% 강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강한 모멘텀이 기대되는 또 HBM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히든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타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